ago. Air. Airport. Album. All. Along. Always. Among. And. Angry. Animal. Answer.자, 우리 여러분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를 딱 보니까 한 친구가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날짜가 오늘보다 이틀 전이 됐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배울 단어는 바로 뭐뭐 전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뭐뭐 전에 단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바로 ago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리듬 살리면서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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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o. 끝. 자, 그러면은 나는 만났어 그녀를 2일 전에, 이틀 전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은 리듬 있게, 우리 영어 리듬 있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 잊지 말면서 같이 읽어 볼게요. I met her 2 days ago. I met her 2 days ago. 한 번 더. I met her 2 days ago. I met her 2 days ago. Good job. Okay? 자, 지금은 선생님이 하는 동작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선생님 뭐 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숨 쉬고 있어, 그치? 우리가 숨을 쉴 때는 공기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갑니다,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지?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단어는 바로! 그래요, 바로 공기라는 단어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공기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Air 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럼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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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공기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기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문장 얘기할 건데,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can't는 강세를 팍팍 넣어주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면서 한번 또 같이 얘기해 볼게요. I can't live without air. I can't live without air. Mm-hmm. I can't live without air. Can't live without air. 끝! 잘했어요. 자, 이제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에 지금 뭐가 있나요? 비행기가 있어. 자, 이렇게 비행기가 있는 곳은 과연 어디예요? 맞아요. 바로 공항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알고 있을 거야. 우리 공항은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더 큰 소리 한번 얘기해 볼까? 어떻게 얘기한다고? 너무 잘했어. 바로 공항은 airport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럼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 공항은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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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지가 공항에 있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Suzy is at the airport. Suzy is at the airport. 한 번 더. Suzy is at the airport. Suzy is at the airport.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ago 전에, ago 전에, air 공기, air 공기, airport 공항, airport 공항.